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거나 손등을 무릎 위에 얹고 엄지와 검지를 가볍게 붙여봅니다. 이때 턱 끝은 들리지 않도록 쇄골형이 살짝 낮춰주세요. 들어주면서 오른손을 엉덩이 옆에 바닥으로 왼손을 귀 옆으로 길게 늘려냅니다. 팔꿈치가 닿기 힘들면 팔꿈치는 안 내리셔도 괜찮아요. 올라와서 왼손 엉덩이 옆에 바닥에 내리며 오른손을 귀 옆으로 길게 그대로 상체 올라와서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왼무릎 바깥쪽, 왼손 허리 뒤로 돌리며 트위스트. 오른손으로 무릎이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살짝 밀어주세요. 가슴을 틀어주셔야 됩니다. 시선 제자리, 양손 제자리. 왼다리를 앞에다가 펼쳐내고 다시 한번 오른다리 촘촘하게 짜주세요. 엉덩이 들썩. 마시는 숨 가슴 들었다가 내쉬는 숨 앞으로 전굴. 발 뒤꿈치가 배꼽 있는 부분을 쏙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더 깊게. 잡아치지 않도록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손바닥 짚고 상체 올라옵니다. 이번에는 왼다리부터 가부좌 한번 틀어볼게요. 허벅지 안쪽으로 깊숙이 오른다리 그 위에다가 촘촘하게 양쪽 엉덩이 들썩. 손바닥을 무릎 위에 얹거나 손등을 무릎 위에. 척추는 위로 뻗어주고 턱끝은 쇄골향이 내려줍니다. 들어주며 왼손 엉덩이 옆으로 오른손 귀 옆으로 시선을 정면만 응시하세요. 대신 손끝을 더 뻗어낸다는 느낌으로 길게 늘려줍니다. 상체 올라와서 오른손 내리고 왼손을 귀 옆으로 고개만 툭 떨궈지게 두지 마시고 정수리까지 힘을 뻗어낸다는 느낌으로 고개를 들고 있으셔야 돼요. 상체 올라와서 왼손 오른무릎 바깥쪽을 밀어주며 오른손을 허리 뒤로 트위스트. 발가락 잡는 거, 발목 잡는 거 다 좋습니다.
비선 제자리, 양손 제자리. 이번에는 오른 다리를 앞에다가 펼치고 다시 한번 촘촘하게 짜주고 엉덩이 뜰 써. 마시는 숨 가슴 들었다가 내쉬는 숨 앞으로 잡는. 고개는 숙이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뒤꿈치와 복부가 더 밀착된다는 느낌으로 내려가 주시면 돼요. 오늘은 아사나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다는 가정하에 영상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제가 아사나의 명칭을 이야기하면 잡을 수 있는 자세들은 빠르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멘트가 많지 않을 예정입니다. 내 호흡대로 내 페이스대로 움직여주시면 돼요. 손바닥 짚고 상체 올라옵니다. 다리 풀어주면서 두 다리를 뒤로 보낼게요. 무릎 꿇고 한번 앉아봅니다. 엉덩이를 뒤썩뒤썩 좌우로 움직이세요. 엉덩이 들어주면서 두 다리 바깥쪽으로 열어주며 영웅 자세. 손으로 종아리를 바깥쪽으로 살짝 빼주는 것도 좋아요. 발등과 무릎 안쪽 자극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자세이기 때문에 절대 억지로 눌러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세가 괜찮으시다면 두 손을 깍지 껴서 머리 위로 손바닥으로 천장을 밀어내는 듯한 느낌, 턱끝을 최고형에 붙여주세요. 아랫배 홀쭉. 손을 바깥쪽으로 돌려주며 천천히 팔꿈치 바닥, 등 바닥, 내 뒤통수 바닥, 양손 머리 위로 만세. 허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매트에서 들릴 거예요. 너무 억지로 눌러내지 않으셔도 괜찮고 허벅지 사이 마찬가지 열리면 열리는 대로 두세요. 살짝 조여보고 너무 힘들다 싶으면 힘 푸셔도 괜찮습니다. 팔꿈치로 허리 옆에 매트를 밀어주며 물고기 자세 하듯이 척추의 곡선, 정수리 바닥. 두 손 머리 위로 보내서 팔꿈치 잡거나 그냥 팔꿈치 잡는 게 좀 어렵다 싶으면 그냥 직각으로 열어버리세요. 혹은 만세하는 거. 팔꿈치 허리 옆에 매트 짚고 등 제자리, 고개 제자리, 숨 한번 쉬어주고 그 다음에 팔꿈치로 다시 바닥 밀고 손바닥으로 바닥 밀고 올라옵니다. 두 손 앞에 바닥 짚어내며 테이블 포즈. 소고양이로 바로 넘어갈게요. 마시는 숨에 척추를 열어주면서 시선을 멀리 천장. 내쉬는 숨에 등을 동그랗게 말아주며 시선 배꼽. 마시는 숨에 척추 열어주면서 시선 보냈다가 이때 숨 살짝 머금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쉬는 숨에 등을 말아주며 시선 배꼽. 어지럽지 않다면 마시는 숨에 소자세 잠깐 숨 참았다가 내쉬는 숨에 고양이 자세 두 번만 더. 마시는 숨 소자세 시선 멀리, 내쉬는 숨 고양이 자세 시선 배꼽. 마시는 숨 소자세 잠깐 숨 참았다가
내쉬는 숨 고양이 자세. 시선 가슴 쪽으로. 엉덩이 뒤꿈치 꾹. 대각선 밀어내며 다운독. 허벅지 약간 힘 주셔야 돼요. 시선 손과 손 사이 무릎 굽혀서 점핑. 손끝 세우며 시선 앞쪽 바닥. 내쉬는 숨에 상체와 하체 가볍게 밀착. 마시는 숨에 두 손을 머리 위로 확장. 시선 손가락 끝. 내쉬는 숨. 사마스티티. 수리아 A. 마시는 숨에 양손을 머리 위로 확장. 내쉬는 숨 손을 새끼발가락 옆으로 상체와 하체 밀착. 마시는 숨에 손끝 세우며 고개 들고 손바닥 짚으며 두 다리 뒤로 점핑 차투랑카. 마시는 숨에 가슴 활짝. 내쉬는 숨에 다운독. 손가락 넓게 펼치고 척추부터 빠르게 찾아가세요. 손바닥에서 나온 힘과 발바닥에서 나온 힘이 내 꼬리뼈에서 만납니다. 시선 손과 손 사이 두 다리 점핑. 손끝 세우며 고개 들었다가 내쉬는 숨에 상체와 하체 밀착. 마시는 숨 양손의 머리 위로 확장. 시선 따라오세요. 내쉬는 숨 사안 자세. 다시 마시는 숨 양손의 머리 위로 확장. 내쉬는 숨 손의 새끼발가락 옆으로 이마 정강이의 터치. 마시는 숨 손끝 세우며 고개 들고 손바닥 짚으며 점핑 차투랑카. 마시는 숨 업독. 부상가사나도 괜찮습니다. 내쉬는 숨 다운독. 다운도 와서 척추 맞추고 다리 맞췄으면 허벅지에 약간 힘을 주면 무릎 뼈가 허벅지 쪽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 느낌이 들어줘야 돼요. 시선 손과 손 사이 두 다리 손과 손 사이 손끝 세며 고개 들었다가 내쉬는 숨 이마정강이 터치. 마시는 숨 양손 머리 위로 확장. 내쉬는 숨 사마스티티. A 마지막. 마시는 숨 두 손 머리 위로. 내쉬는 숨 앞으로 전굴. 마시는 숨 척추 길게 펼쳐주고 내쉬는 숨 점핑 차투랑카. 마시는 숨 업독. 내쉬는 숨 다운독. 자, 무릎께까지 다 들어 올리셨다면 괄약근, 하복부, 턱끝 잠궈냅니다. 시선 손과 손 사이 두 다리 손과 손 사이 손끝 세우며 척추 길게. 내쉬는 숨 앞으로 전굴. 마시는 숨 양손 머리 위로. 내쉬는 숨 사마스티티. 수리아 B. 마시는 숨 체어 포즈. 내쉬는 숨 앞으로 밀착. 마시는 숨 손끝 세우고 고개 들고 두 다리 뒤로 차투랑카. 마시는 숨 가슴 열어주고 내쉬는 숨 다운독. 뒷다리를 확실히 펴낸 다음에 마시는 숨 오른다리 앞으로 왼발 뒤꿈치 안으로 두 손 머리 위로 확장. 시선 손가락 끝. 여기서 숨 한번 쉬세요. 네, 양손 바닥 오른다리 뒤로 차투랑카. 마시는 숨 가슴 열었다가 내쉬는 숨 다운독. 뒷다리 확실히 펴낸 다음에 마시는 숨 왼다리 손과 손 사이 오른 뒤꿈치 눌러주면서 양손 머리 위로 합장. 시선 따라가세요. 여기에서
거쳐 호흡 한 번만 할게요. 양 손바닥, 왼 다리 뒤로 샵스랑가. 마시는 숨 가슴 열고, 내쉬는 숨 다운도. 뒤로 넘어가면서는 막 동작이 쫓겨서 오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한 호흡만 움직이는 건 당연히 맞지만 다운독이나 전사 1번 자세에서 머무르면서 숨 한 번씩 쉬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시선 손과 손 사이, 두 다리 손과 손 사이, 손끝 세우면 고개 들고 내쉬는 숨 밀착, 마시는 숨 체어 포즈, 내쉬는 숨 산 자세. 한 바퀴만 더. 마시는 숨 무릎 깊게 굽히며 두 손머리로 합장. 내쉬는 숨 상체 하체 밀착 우타나사나. 마시는 숨 고개 들어주며 아르다 우타나사나. 내쉬는 숨 차투랑가 난다. 마시는 숨 가슴 앞선 여세요. 내쉬는 숨 다운도. 마시는 숨 오른 다리 앞으로 왼발 뒤꿈치 눌러주며 두 손머리를 합장. 시선 따라가주고 양손 바닥 짚어내며 오른 다리 뒤로 차투랑가. 마시는 숨 가슴 열고 내쉬는 숨 다운도. 마시는 숨 왼 다리 앞으로 오른 뒤꿈치 눌러주며 양손 머리 위로 합장. 손바닥 짚어주며 왼다리 뒤로 차투랑가. 마시는 숨 가슴 앞선 열고 내쉬는 숨 다운도. 손가락 펼쳐졌는지 척추 뻗어졌는지 허벅지에 힘 약간 줬는지 괄약근, 하복부, 턱끝 잠궜는지 체크. 시선 앞으로, 두 다리 앞으로, 손끝 세우며 아르다 우타나사나. 내쉬는 숨 우타나사나. 마시는 숨 우카타사나 체어 포즈. 내쉬는 숨 사마스티티 산 자세. 숨 한번 쉬고 양손을 머리 위로 보내서 왼 다리를 오른 다리 뒤편에 오른쪽으로 몸을 한번 기울일게요. 이때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가볍게 잡고 쭉 왼쪽 사이드를 늘려주는 느낌만 있으면 됩니다. 자세 풀어주면서 반대로 오른다리 왼다리 뒤편, 왼손으로 오른 손목 잡으며 사이드 웬드. 오른쪽 옆라인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도록 늘려봅니다. 자세 풀어주면서 제자리. 두 손을 등 뒤로 돌려서 깍지. 골반을 앞으로 밀어주면서 고개를 뒤로 한번 툭. 허리에 힘을 주고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허벅지가 힘을 단단히 줬으면 허리에 힘을 살짝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척추 세우면서 무릎 살짝 굽히고 상체 앞으로 전굴. 깍지 낀 손 머리 뒤편을 향해서 최대한 넘기세요. 이때 얼굴을 정강이 사이로 더 깊게 묻어주셔도 좋고 고개 힘을 살짝 풀어도 괜찮습니다. 마시는 숨 고개 살짝 들어주며 양손바닥 왼다리를 뒤로 멀리 보내며 왼발 뒤꿈치 힘차게 뒤로 미세요. 허벅지의 힘, 상체 올라와 하이런지. 양손바닥이 서로 마주 보도록. 오른다리 무릎 발목 같은 선상. 조금
좀더 여유가 있다면 깊게 앉아서 허벅지를 매트와 평행하게. 앞으로 손을 길게 펼쳐내며 바닥을 향해 내립니다. 왼손 남겨두고 오른손 천장 트위스트. 비틀기 들어갈 때는 다리 모양이 달라지지 않아요. 복부는 조여주시고 왼손에서부터 오른손 끝까지 일직선 만들어냅니다. 다시 양손 바닥, 왼다리 무릎 바닥, 발등 바닥. 상체 올라와서 양손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한번 밀어보고 후굴 곡선을 가볍게 만들어준 다음에 네, 이것만으로도 왼쪽 허벅지 자극 들어오면 머무르시고 괜찮은 분들은 왼손 뒤로 돌려서 겨드랑이에 끼우거나 아, 이거 너무 아파 하면 발등 잡거나 혹은 팔꿈치 안쪽 정도에 끼우거나 다 좋습니다. 엉덩이를 바닥 쪽으로 살짝만 더 내려요. 다리 풀어주면서 양손 바닥 오른 다리 펼쳐내면서 발끝 당깁니다. 척추를 길게 먼저 늘리세요. 내쉬는 숨 앞으로 전굴. 발끝 더 당겨내고 배와 허벅지 더 가까워집니다. 왼쪽으로 기울지만 않도록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시는 숨 로우런지. 왼발끝 세우고 무릎 기우세요. 뒤꿈치 안으로 90도. 오른손 엄지발가락 옆에 왼손 천장 시선 왼손 끝. 다리 간격은 너무 넓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다리에 힘 꽉 주고 그대로 상체 올라와 전사 2번 시선 오른손 끝. 내리고 오른 다리 펼쳐내며 엉덩이를 왼쪽으로 삐죽 밀어줄 거예요. 오른손 앞으로 길게 자, 뒤꿈치 살짝 안쪽에 내려두며 왼손 천장 시선 왼손 끝. 가슴이 앞쪽으로 튀어나가지만 않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정수리 끝까지 힘쓰세요. 왼손을 허리 뒤로 한번 감싸봅니다. 어깨를 열고 자, 왼손 허리 뒤에 감싼 채로 오른손을 살짝 굽히고 오른손 앞으로 30cm 아르다 찬드라. 발끝을 당겨보세요. 자, 역전사로 넘어갑니다. 오른발을 펴고 펴며 왼다리 뒤에다 멀리 오른손 귀 앞으로 길게 늘리며 리버스. 가슴 살짝 돌려서 천장. 다시 양팔 넓게 펼쳐서 바닥 짚습니다. 오른다리 펴내고 왼발 뒤꿈치 안으로 누르면서 두 다리 간격 조정하세요. 척추를 길게 늘렸다가 내쉬는 숨 앞으로 전굴. 두 손 등 뒤로 돌려 깍지.
허벅지 힘을 꽉 주셔야 되고 엉덩이가 삐뚤어지지 않게. 많이 내려간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오른쪽으로 엉덩이 빠져나가지 않게. 고개 들어주면 양손 바닥. 자, 왼손을 엄지발가락 옆이나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새끼발가락 옆에 내릴게요. 오른손 천장 비틴 삼각. 더 잘 비틀어내기 위해서 엉덩이 안 빠져나가게 오른발바닥 매트 더 미세요. 시선 떨구면 양손바닥, 왼손을 앞으로 30cm, 왼다리 발끝 당겨서 천장. 골반 열리지 않게 정렬 체크하셨으면 오른손 천천히 천장 갑니다. 아르다 차네라에서 트위스트만 들어왔어요. 살짝 더 어렵고 흔들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숨 쉬세요. 손바닥 짚어주며 왼다리 오른다리 옆에 툭. 무릎 굽히며 상체 한번 힘 풀어줍니다. 끝셈을 다시 고개에 들고 이번에는 오른 다리 뒤에다 멀리. 자, 뒤꿈치 뒤로 밀어주며 허벅지에 힘. 하이 런지 올라가세요. 안 돼. 가만 있어. 안 돼. 다리 간격은 내가 버틸 수 있을 만큼만, 호흡이 가능한 만큼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양손을 바닥으로, 오른손은 그대로 두고 왼손 천장 트위스트. 시선 왼쪽 손끝. 오른발 뒤꿈치는 여전히 뒤로 밀고 있어요. 쭉 미세요. 다시 양손 바닥. 오른다리 무릎바닥, 발등바닥, 로우런지. 자, 손으로 무릎을 미는 것만으로도 나는 허벅지 앞선 자극 잘 들어온 다음에 유지. 괜찮으면 오른손 뒤로 돌려서 팔꿈치 안쪽에 끼우거나 겨드랑이에 끼우거나 다 좋습니다. 오른쪽 허벅지 앞선으로 찢어질 것 같은 느낌 들어올 거예요. 숨 쉬면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지점에서 머무르세요. 풀지 마세요. 다 왔어요. 다리 풀어주면서 양손 바닥 그대로 왼다리 펴고 발끝을 몸통 쪽으로. 척추를 길게 늘렸다가 몸이 한쪽으로 쏟아지지 않게 체크하고 상체 앞으로 숙여봅니다. 배와 허벅지부터 일단 갖다 붙이세요. 그 다음에 가슴 무릎. 발끝 당기고 이마나 턱끝을 정강이 쪽에 통. 상체 올라와서 오른 발끝 세우며 무릎 띄우고 뒤꿈치 안으로 90도. 왼손 엄지발가락 옆에 오른손 천장. 시선 오른쪽 손끝 따라갑니다. 다리 모양 유지하면서 상체 업. 전상 2번, 시선 왼쪽 손끝. 다리가 조금 아파오기 시작하죠? 앉을 수 있으면 좀 더 깊게 앉아주시고 쇄골을 넓게 펼쳐주세요.
왼다리 펴내며 엉덩이 오른쪽으로 왼손 길게 펼쳐서 뒤꿈치 살짝 안쪽에 내려둡니다. 오른손 천장 가슴이 한없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오른손 허리 뒤로 보내서 어깨 한번 열어주고 허리 뒤에 감싼 채로 아르다 찬드라로 넘어갈게요. 시선 떨궈주면서 왼머리를 살짝 굽히고 왼손 앞으로 30cm 오른 다리 천장 조금씩 갖고 와서 균형 잡으세요. 발끝 당기고 골반, 가슴 다 열어주셔야 돼요. 떨어져도 괜찮고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리버스로 넘어갈게요. 왼무릎 굽히면서 오른 다리 뒤에다 멀리 왼손 귀 옆으로 바로 늘려내며 리버스 가슴 살짝 열어 시선 천장 양손 풀어주면서 바닥 짚고 오른 다리 앞으로 살짝 당겨오며 왼 다리 펼쳐줍니다. 골반 맞추고 왼쪽으로 엉덩이 안 삐져나가게 체크 그대로 상체 왼다리에 전굴 두 손 등 뒤로 돌려서 깍지 더 많이 내려가는 것보다 골반에 더 신경 써서 왼발바닥 밀어주는 힘 오른쪽 허벅지에 힘 주세요. 마시는 숨고개 살짝 들어주며 양손 바닥 오른손을 엄지발가락 옆이나 새끼발가락 옆에 내릴게요. 엉덩이 안 삐져나가게 뒤로 밀고 왼손 천장 비튼 삼각 배는 당겨 넣으셔야 됩니다. 시선 떨구면서 다시 양손 바닥 오른손 앞으로 30cm 오른 다리 발끝 당겨서 천장으로 골반 열리지 않게 조심 균형 잡고 왼손 천장 트위스트 흔들리고 떨어지고 다 괜찮아요. 1초라도 좋으니까 균형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발꿈이 양손 바닥 오른 다리 왼 다리 옆에 붙이고 상체 내려뜨리고 고개도 좀 도리도리 손가락도 꼼지락 다시 손끝 세우면서 고개 들었다가 손바닥 짚으며 두 다리 뒤로 점핑 차투랑카 마시는 숨 가슴 열어주고 내쉬는 숨 발끝 세워내며 다운독으로 넘어갔다가 자 다운독에서 어깨만 안 열리게 골반을 최대한 열 거예요. 오른 다리 천장으로 높게 차올립니다. 골반을 확 열어요. 유지하세요. 자, 무릎도 한번 굽혀볼까요? 오른 무릎이 천장을 찔러내는 듯한 느낌으로 허벅지 안쪽 선, 앞선을 활짝 열어줍니다. 무릎으로 오른쪽으로 원 한번 크게 그려보고 방향 바꿔서 크게 한번 돌려보고 제자리로 내려보고
왼다리 마찬가지 골반이 확 열리도록 천장을 향해 발끝을 찔러 올려봅니다. 발가락 끝까지 힘. 그대로 무릎도 한번 굽혀보세요. 무릎이 천장을 높이 찔러줄 수 있도록 조금 더 들어올려볼게요. 왼쪽으로 원 한번 크게 돌려주고 방향 바꿔서 크게 돌려주고 왼다리 제자리로 다운도. 이제 이마를 혹은 정수리를 바닥 쪽으로 더 내려봅니다. 기지개 켜는 강아지 자세 하듯이 척추를 좀 활짝, 어깨를 조금 더 열어줄 거예요. 고개 들어주면서 오른 다리 손과 손 사이, 왼 다리 무릎 바닥, 발등 바닥, 로우런지. 손으로 허벅지 밀어주면서 잠시 동안 유지. 계속 미세요. 엉덩이 더 낮추고 손으로 바닥 짚어주면서 오른 다리 펴고 엉덩이를 왼발 뒤꿈치에 완전히 밀착시킨 채로 상체 오른 다리에 전굴 갖다 붙입니다. 종아리가 바닥을 눌러낸 듯한 느낌으로 다리를 펴주셔야 돼요. 다시 고개 들고 로우런지. 왼 다리 뒤로 왈리 보내면서 오른 다리 앞으로 하누만하사나. 손가락 끝으로 균형 잡고 시골 밑은 당연히 들려도 괜찮습니다. 척추 세우세요. 두 손을 머리 위로 합장, 시선 손끝. 왼쪽 발등이 정확하게 바닥을 바라보면 좋겠지만 사실 골반 균형만 맞으면 한쪽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것만 조금 신경 써볼게요. 손 바닥으로 내려주면서 상체 앞으로 한번 숙여볼까요? 오른 다리 쪽으로 천천히 갖다 붙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도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찍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다시 고개 들고 한숨 한숨 바닥 짚고 왼발 끝 세우고 오른 다리 뒤로 다운도. 그대로 왼 다리 앞으로 오른 다리 무릎 바닥 발등 바닥. 손으로 왼 무릎 앞으로 밀어주면서 엉덩이 낮춥니다. 손바닥 짚어주며 왼 다리 펴고 엉덩이 오른발 뒤꿈치에 갖다 붙이면서 상체 왼 다리에 밀착. 저 같은 경우는 상체를 더 갖다 붙이는 것보다 종아리가 바닥을 향해 펴지는 느낌을 더 가져가면 자극이 조금 더 잘 들어오더라고요. 고개 들어주며 로우런지. 양 손끝으로 균형 잡고 하드마나사나로 넘어갑니다. 치골 밑은 들려도 괜찮습니다. 끝을 세우고 시선 정면. 유지하세요. 두 손을 머리 위로 합장, 시선 손끝. 손을 뗐을 때 골반이 안 맞으면 왼쪽으로 아마 자꾸 끼우뚱 흔들릴 거예요.
짚어주면서 상체를 왼 다리에 갖다 붙여볼게요. 오른 다리 발끝을 세우는 것도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오른 다리가 뒤로 뻗어지면 균형이 조금 더 잘 안 잡혀서 이렇게 발끝을 세운 상태로 하는 만화사를 많이 합니다. 조금 더 균형 잡기 쉬우실 거예요. 다시 상체 올라와서 오른 발끝 세우고 왼 다리 뒤로 다운도. 지산 손과 손 사이 다리 크로스 시켜서 엉덩이 바닥 대고 앉습니다. 발바닥끼리 붙여내는 나비 자세. 일삭일삭. 제가 여러분들 그 댓글을 읽어보는데 중급자분들은 50분 이상의 요가를 좀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달에 한두 번은 꼭 가져올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나비 자세 유지하면서 상체 앞으로 툭. 손등 겹쳐서 이마 내리는 거 혹은 만세하는 거, 좌우로 펼치는 거 다 좋습니다. 대신 상체가 얼마나 많이 내려가느냐가 아니라 고관절에 집중해서 힘을 한번 풀어보세요. 조금 더 열리는 느낌이 날 거예요. 목에 힘 푸셔도 돼요. 자, 손바닥 짚으면서 상체 올라옵니다. 두 다리를 이제 바깥쪽으로 한번 넓게 열어볼까요? 오른쪽 왼쪽 움직여주고 오른손으로 왼발끝 터치도 한번 해보고 왼손으로 오른발끝 터치도 한번 해보고 닿아도 좋고 안 닿아도 괜찮아요. 발날 바깥쪽도 한번 살짝 잡아보고 왼손으로 오른발날 바깥쪽도 살짝 잡아보고 상체 올라와서 앞, 뒤로도 움직여줍니다. 원도 그려주시고요. 이거 움직임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돼요. 네, 최대한 부상이 없으려면 힙 근처, 골반 근처를 막 원활하게 좀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잘 안 움직이는데 무작정 가슴만 내린다거나 고개만 내려가지 않도록. 네, 이제 들어가 볼게요. 골반 뒤로 밀어주면 손 한 부 앞으로. 괜찮은 것 같으면 골반 한 번 더 뒤로 밀어주면서 팔꿈치 바닥. 오늘은 완전히 골반을 뒤로 넘겨서 발날 안쪽을 매트에 내려지도록 한번 해보세요. 괜찮으신 분들은 팔꿈치 바깥쪽으로 열어서 배꼽 바닥, 이마나 턱끝, 손등 외톱, 코도 괜찮으면 좌우로 양손을 넓게 펼쳐봅니다. 무릎 안쪽으로 자극 당연히 들어와요. 올라오지 마시고 머무르세요. 나는 팔꿈치 내리는 게 최선이다 하는 분들은 그 상태에서 골반을 앞뒤로 좌우로 막 움직여줘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손 어깨 밑에 짚고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오세요. 다리를 안쪽으로 털썩털썩 바닥 치면서 모아올게요. 무릎 세우고 다리 안쪽 붙이고 엉덩이로 균형 잡으면서 두 다리를 천천히 천장으로 숨 쉬세요.
지금은 펴져 있는 상태. 자, 괜찮으면 천천히 종아리 뒷부분이나 발목 뒷부분 잡고 내 상체와 하체를 더 가깝게 붙여봅니다. 팔꿈치로 종아리 가볍게 감싸 안으세요. 팔을 쭉 펼쳐내면서 양손 발날 바깥쪽 잡고 다리를 바깥쪽으로 열어볼까요? 가슴을 앞으로 살짝 밀면서 다리를 바깥쪽 시선 천장 다시 다리를 조금씩 안으로 모아봅니다. 발등을 늘려주면서 발끝을 천장으로 한번 찔러냈다가 양손 무릎 옆으로 나란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상태에서 날개뼈 제외하고 천천히 누우세요. 시선 배꼽, 아르다나바사나. 하나, 둘, 넷, 다섯. 자, 무릎을 가슴 쪽으로 가져와서 감싸 안아줍니다. 고개는 두. 좌우로 움직여주고 허리 골반에 불편한 데 있나 없나 살펴주세요. 네, 혹시 생리 중이신 분들은 초머리 자세 하고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분들은 양손 엉덩이 옆에 그 다리 천장으로 차올리며 어깨로 서기로 넘어갑니다. 오른 다리부터 가부좌를 한번 촘촘하게 짜볼게요. 천장이 바닥이다 생각하고 가부좌 들고 앉아있는 것처럼 정면을 잡아주세요. 양 손바닥을 물 위에 가볍게 얹어줍니다. 팔은 쭉 펼쳐볼까요? 무릎이 얼굴 쪽으로 처지지 않도록 복부에도 힘 단단히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호흡이 끊이지 않도록. 다시 두 손 등 받쳐서 다리 펼쳐내 한라산하 쟁기 자세로 넘어갑니다. 어깨 안으로 뜨여있어 두 손 깍지 목과 턱이 눌려있지만 최대한 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의 길이를 맞추려고 한번 해보세요. 깍지 낀 손을 풀어서 발 쪽으로 만세. 두 다리를 바깥쪽으로 열어주며 박쥐 자세 하듯이 다리를 넓게 열어봅니다.
이렇게 손으로 허리 받치고 다리 안으로 모아와서 발등을 길게 늘린 채로 걸어갈 수 있는 대로 얼굴 반대편으로 최대한 걸어가 보세요. 혹시 척추가 목 쪽이 안 좋으신 분들은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무릎으로 내 관자놀이나 귀를 한번 꽉 조여주시고요. 그냥 손은 허벅지를 가볍게 감싸 안아줍니다. 몸이 공처럼 더 동그랗게 말려지는데 척추 양옆으로 자극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자세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대신 무릎이 관자놀이나 귀를 꽉 조여주는 느낌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얼굴 근육으로도 힘을